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 단속이 실시됩니다. 강원경찰청은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넘는 차량을 과속행위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도심 일반 도로는 시속 50km로 운행 속도가 제한됩니다. 강원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 시범 운영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카메라 한 대당 16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고,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.3%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